은가은은 내일은 미스트로트 최종 7위에 오르며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외모는 상당한 미인의 동안으로 은가은 닮은 꼴로는 최강이나 송지효와 닮았다는 의견도 있죠. 아무래도 경상남도 김해시 출신이다 보니 미스트로트에서 무대 마치고 말할 때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섞이면서 김호중과 캐릭터가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은가은은 2013년에 데뷔한 9년차 가수로 방송에서는 다소 까부는 모습을 보이며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트롯 비타민으로 불리지만 은가은이 과거 3년간 공황장애를 겪었음을 깜짝 고백했습니다. 은가은은 댄스 가수를 준비하던 시절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면서 누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라고 우울증으로 인한 환청까지 들렸던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죠. 뿐만 아니라 은가은은 공황장애를 3년 동안 앓고 있다며 공황장애가 극에 달하면서 급기야 새벽에 응급실을 찾기도 했었다는데요. 그리고 은가은이 작고한 신해철 가수의 딸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죠. 오늘은 무엇이 은가은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안타까운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 은가은은 은행을 다니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집에 컴퓨터도 없고 아이돌 가수 같은 개념이 없었을 정도로 TV도 잘 보지 않았던 시기에 은가은은 조수미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은가은이 합성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집안이 어려워지자 어머니가 공장에서 주 야간을 다니며 3남매를 키웠을 정도로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게 되죠. 어려워진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김예여자 중학교로 입학하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클럽 활동으로 성악을 접하고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음악에 빠지게 된 은가은은 당시 낡은 아파트에서는 방음이 되지 않아 발성 연습을 하기 부적합하여 산에서 공동묘지에서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데는 모조리 찾아가 발성 연습을 하여 조두남 성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는 등 각종 콩쿠르에서 입상 및 대상을 수상하는 경력을 쌓으며 은가은은 성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성악을 위해 예고에 진학할 것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고에 진학하려고 하면 해당 학교 교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료가 시간당 20만 원이라 당시 은가은의 집안 형편상 레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었기에 한두 번 받고 일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던 이때 가고 싶은 예고에서 입학 전에 콩쿠르를 개최하게 되는데 3등 안에만 들면 입학을 보장시켜주겠다는 말에 은가은은 이 콩쿠르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일 컨디션도 좋았고 성공적으로 잘 치러 모든 심사원들에게 90점대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지만 딱 한 사람에게 40점대를 받게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레슨을 거절하게 되었던 교수였던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점수에 어머니, 아버지까지 그 교수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교수에게서 미술은 그린 증거가 작품으로 남지만 그때 부른 노래를 녹음해두셨어요. 노래를 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고 진학을 탈락하게 된 은가은은 겁이 났고 너무 충격을 받는 바람에 이를 계기로 어머니에게 성악 안 하겠다며 성악을 그만둔 채 일반고인 진영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죠. 그 후 성악이 아닌 힙합에 잠시 빠져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부산에 위치한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로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한 은가은은 대학교 조교가 온라인에 은가은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었고 이 영상은 예능 쇼바이벌 작가가 보고선 은가은을 캐스팅하게 되어 2007년 예능 쇼바이벌에 참여해 일반인 600명 중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고 신해철의 눈에 띈 은가은은 신해철의 회사 연습생으로 발탁돼 서울로 올라와 기나긴 8년이라는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 은가은은 신해철 회사에서 신해철이 기획한 4인조 헤비메탈 락밴드 스핀의 보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신해철의 전국 투어 오프닝 무대에도 같이 서고 666 트릴로지 파트 1 앨범에도 참여하며 그간 접해보지 못했던 장르를 섭렵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으나 가수가 되고 싶은 열정이 부족했는지 합숙 생활과 락 장르, 밴드 분위기 등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다른 소속사를 알게 되면서 2001년부터는 4년간의 락밴드 보컬을 접어두고 발라드를 하기 위해 새 소속사로 옮기게 되었지만 막상 새 소속사에 들어와 보니 은가은에게 댄스 가수로서의 변신을 요구하게 되면서 춤을 배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워낙 몸치였던 팟의 완전 기초부터 다시 배워나가던 중 은가은은 25살쯤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오게 되는데요. 이 길이 맞을까? 난 발라드가 좋은데라는 생각과 그래도 이걸로 이름이 알려질 수 있다면 나중에라도 원하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댄스곡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립하면서 더 나아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끝내 3년간의 연습을 끝내고 2013년 드랍 이시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를 했으나 반응은 없자 여전히 우울한 시기가 지속되었고 이러다가 발라드를 못 부게 될 것 같다는 느낌에 이때부터 페이스북 계정에 노래 영상을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죠. 특히 이 시기에는 은가은이 힘들었던 시기라 몇 년간 가은 양이 어떻게 지냈는지도 알고 계속 노력했던 것도 다 안다. 혹시나 잘 안 되더라도 뒤에는 항상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며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댓글을 보다가 감사한 마음에 울기도 하며 조금씩 우울했던 마음이 점차 밝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에게 은가은의 목소리에 어울릴만한 노래를 추천받게 되는데 그 노래가 바로 겨울 왕국 OST의 Let It Go였죠. Let It Go를 커버하여 2014년 2월 페이스북에 올렸고 조회수가 400만을 기록하며 단번에 화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2014년 3월 예능 스타킹의 섭외가와 여신 Let It Go로 출연을 하게 되고 그 후 2015년 백인 백곡에 출연하여 MC 더 맥스의 행복하지 말아요를 불러 또 한 번 주목을 받더니 같은 해 복면가왕의 참가에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했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한 번 더 이목을 끌게 되는데요. 그 후로 헤어지자는 말의 이유를 찾았어 외에 싱글 앨범과 마이 온리 등 여러 OST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하던 중 드디어 2000년 미스트롯2의 Let It Go, 소녀가 트롯을 만났을 때 닉네임으로 출전했고 최종적으로 양지연과 홍지윤을 꺾지는 못했지만 최종 7위를 차지하며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스트롯2에서 받은 인기를 그대로 유지하여 현재 예능 내 딸 하자 외에 각종 예능에 출전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여러 장르를 섭렵해본 은가은은 추후 뮤지컬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사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뮤지컬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캐치의 안무를 하셨던 분이 교수님이었고 그 교수님에게 뮤지컬에 소질이 있다면서 다른 작품의 단역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서 무산되었고 그 후에도 예능 스타킹에 출연했을 때 박혜미가 뮤지컬 같이 해볼 생각 없냐며 말을 들었지만 가수 활동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기에 다음번에는 기회가 생기면 뮤지컬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와카남에 출연한 은가은은 걸그룹 준비로 어린 시절 겪었던 힘들었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댄스 가수를 준비할 때 되게 우울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즐겼다. 그 감정을 담아서 작사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환청이 들렸다. 옆에서 누가 계속 말을 거는 것 같았다. 그때는 그것이 우울증인지도 몰랐다고 고백했죠. 박명수는 술을 자주 마시는 은가은이 걱정돼 주치의에게 우울하다고 술을 두 병씩 마시는 건 어떠냐고 물었는데요. 주치의는 술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인 감정이다. 술 때문에 마취된 것이라며 알코올은 항우울제가 아니라 우울제다. 우울증이 있을 때는 술을 피해야 한다. 불면증이 있을 때도 알코올은 숙면을 방해한다고 진단했죠. 이에 박명수는 말을 바꿔 은가은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은가은은 공황장애도 3년 정도 앓았다고 고백했는데요. 은가은은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하루 종일 멍하다.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느낌이라며 하루는 약을 집에 놓고 중국에 갔다. 패닉이 와서 숨도 못 쉬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약에 너무 의지하고 있구나 싶어 약을 1년간 끊었다. 끊고 2년간 고생했다고 털어놨죠. 은가은이 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전문의의 조언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의견 때문이었다는데요. 은가은은 응급실에 실려가면 피 흘리면서 돌아다녔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약을 먹는다고 내성이 생기거나 후유증,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니라며 주치의는 정신과 약 먹으면 치매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랬으면 제약회사들 다 소송 걸렸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은가은은 최근까지도 녹화 중 공황장애 증상을 겪었다며
숨이 안 쉬어지더라. 그래서 푸시팜에 의존하고 쉬는 시간마다 봉지로 숨을 쉬었다. 발작이 오는 느낌이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 와칸함에서는 은가은과 코미디언 이상준 두 사람의 가상 결혼 생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두 사람은 이상준의 집에서 커플 잠옷을 입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이어 은가은은 이상준의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평소 은가은의 팬인 이상준의 어머니는 휴대폰 넘어 은가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화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형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이상준의 어머니는 눈 성형을 했다며 고백했죠. 스튜디오에서는 은가은이 성형을 한 걸 몰랐는데 은가은은 눈 빼고 다 제 거 아니다라며 솔직하게 답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눈만 엄마에게 물려받았고 코도 하고 턱도 다 돌려서 깎았다라고 덧붙이며 그의 눈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자 은가은은 눈은 안 건드린다라고 자부심을 보였죠. 그는 과거 영상을 보면 어차피 다 아실 거라면서 성형에 대한 솔직 당당한 태도를 드러냈는데요. 이상준 은가은 부부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은가은 씨는 이상준 빤스 빨래부터 청소까지 해주고 이상준도 재밌는데 가정적인 남자고 솔직히 얼굴도 저 정도면 귀여우신 듯합니다. 무대에만 오르면 폭발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로 관객을 장악하는 은가은은 죽을 때까지 가수로 남고 싶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는 그녀는 최근 방송에서도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 중이죠.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가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가수가 되겠다는 은가은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